오늘 말을 처음 해봐서 지금 하루 종일 말을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말 처음 꺼내기가 되게 어색하네요. 안녕. 그래서 그런지 막 목소리가 좀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물좀 마셔야겠다. 참. 다들 뭐 해? 다들 뭐 해? 지금쯤이면 일하시는 분들은 퇴근할 때 아닌가? 퇴근할 시간이잖아요. 빨래 개고 있어요? 빨래 개는 거 멈춰! 나의 V앱을 봐라. 키바 씨는 아직 업무 중이고. 6시면 퇴근해야지. 6시에는 퇴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6시는 일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퇴근길에 학원 끝나서 잠깐 들어왔어요. 방금 학교에서 집에 왔어요. 치과 왔어요. 씻고 팩하는 중이에요. 숙제예요. 독감 예방접종 맞고 왔어요. 저는 이제 곧 킹크랩을 먹으러 갈 거예요. 저는 친척 언니 오빠들과 킹크랩을 먹을 건데요. 친척 오빠네 집에 킹크랩이 지금 5마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킹크랩을 먹으러 갈 건데 지금 한 10분, 20분 있다가 출발하려고 시간을 준비를 좀 일찍 하고 그 사이에 잠깐 요새 얼굴을 별로 안 보여준 것 같아서 V앱을 켰어요. 자랑도 할 겸. 아니, 얼굴 진짜 별로 안본것 같아서, 그쵸? 제가 잘 살고 있는지 궁금했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셨죠? 오늘은 저의 셀프 메이크업입니다. 복숭아는 엊그젠가 와가지고 복숭아를 어제 처음 먹었는데 딱복이에요. 황돈데요. 딱복이어가지고 턱이 아작나는 줄 알았어요. 엄청 딱딱하더라고요. 후숙을 좀 열심히 해야겠어요. 화장 짱 잘해요. 그치만 혼자 화장하면 좀 밍숭맹숭한 걸 어쩔 수 없어요. 밍숭맹숭한 것을. 그래서 제 얼굴이 조금 밍숭맹숭해서 오늘은 게스트 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게스트 한 분을. 초특급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초특급 게스트? 기대되시죠, 여러분? 기대되면? 기대되시죠? 누구야? 기대돼요? 바로 제 몸에 있어요. 자, 래퍼 투팍님이십니다. 네, 제가 힙합의 일가견은 없지만 래퍼 투팍님을 제가 모셔왔어요. 재밌죠?
미안해. 초특급 게스트. 네이버 브이라이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초대형 게스트를 제가. 네, 이 티셔츠는 제가 런던에서 샀는데요. 런던에서 산 티셔츠인데요. 이거 뭐냐, 너무 존재감이 강렬하셔서 너무 그 어디 나갈 때는 잘못 입을 것 같고, 운동할 때 한번 입고 나갔는데, 운동할 때 거울에 필라테스 하는데 거울에서 저랑 같이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필라테스쌤이 나쌤한테 제가 쿠팡님이 저 운동하는 거 너무 열심히 보고 계셔서 좀 부담스럽다고 그랬더니 뭐라 하셨지? 아 진짜 재밌는데 그 쿠팡님이 보고 계셔서 좀 부담스럽다고 했더니 팍시 열심히 하라는 말이었나? 팍시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셨었나? 재밌었는데 까먹었어요. 아무튼 이거 꼭 얘기하고 싶어서 입었는데 까먹었어. 아, 팍시는 아닐 것 같아. 우리 선생님 성격상 팍시는 아닐 것 같고. 아무튼 되게 이상한 개그였는데 제가 너무 웃겨서 웃었더니 선생님도 흡족해 하셨습니다. 저와 아주 코드가 잘 맞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투머치 팍팍 운동하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쳤죠. 아, 죄송해. 미안해. 너무 재미없는 얘기하고 있지. 지금 눈빛이 보이나요? 강렬한 눈빛. 아무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재밌어? 얼굴 좀 빨개진 것 같은데? 빨개졌네. 아무튼 초특급 게스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이, 오늘 제가 예 립글로즈를 좀 발랐더니 제가 오늘 좀안 바르던 립을 에 발라봤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머리카락이 부었네요. 제가 머리를 많이 길렀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걸로 보면 별로 티가 안 나지만 머리를 많이 길렀는데 왜 이렇게 안 길어 보이지? 되게 많이 길렀는데 티가 안 나네요. 되게 많이 길렀는데 이상하다. 뭐야? 되게 많이 길렀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머리가 붓네요. 원래는 잘안 붓는데 저. 식사 아직 안 했어요. 배고파요. 가서 킹크랩 먹을 거예요. 어제는 카레를 2끼를 먹었습니다. 카레를.
왜냐면 배달료가 요새 너무 비싸고 돈을 너무 배달비로 많이 쓰는 것 같기 때문에 절약하려고 다이어트를 하는 건 아닙니다. 말이 너무 많다고? 입에 손을 대라고? 제가 말이 많아요? 이거 봐, 이거 봐. 머리 묶이지도 않으면서 머리끈 왜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묶일 거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머리끈을 들고 다니는데 성공을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머리를 묶으려고 하면 묶이네? 잘 묶였네? 잘 묶인 거라고 할순 없지. 묶였네? 조금 바보 같긴 하지만. 묶였네요? 어제 모자 썼을 때는 안 묶여가지고. 묶였습니다. 성공. 이거 봐, 내가 머리 많이 길렀다 했죠? 원래는 안 길른 거냐? 원래는 안 묶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묶이는 거 보니까 정말 많이 길렀네요. 바보 같다고? 볼 터질 것 같다고? 이제 퇴근했어. 이렇게 잘 묶여야죠. 근데 이러면 너무 그거 같나? 너무 깔끔하면 못생겼나? 이렇게 애교머리 하나 있어줘야 되나? 아닌 것 같다. 풀자. 에잇! 머리가 너무 납작해요. 왜냐면 저는 머리를 만질 줄잘 모르기 때문이죠. 뒤에 보여달라고? 머리 뒤에? 머리 뒤에 이상해요? 아저씨가 머리 납작하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 머리 여기가 납작하지. 머리는 동그래요. 저 두상이 되게 동그란 편이거든요. 그새 조금 어두워졌나 봐. 그새 지금 밖이 해가 지고 있나 봐요. 지금 얼굴이 조금 어두워지고 있어. 나살 빠졌는데. 볼이 너무 말랑해 보인다는 댓글이 많네요. 목 아파요? 목안 아파요. 오늘 말을 지금 여러분과 처음 해보는 거긴 하지만 목이 아프진 않습니다. 아팠지? 미안해. 시험 일주일 남았어? 화이팅해. 숙소는 가끔 가요. 숙소에서 자고 싶을 때도 숙소에서도 자고.
불살은 선천적입니다. 저희 언니가 저랑 10살 차이 나는데 불살을 본인 나이 돼서도 안 빠진다. 우리 집은 어쩔 수가 없다.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공부해. 이거 보고. 아, 근데 24분이네. 아니, 신축 오빠 내가 너무 멀어요. 지금 차가 너무 많이 막혀. 지금 퇴근 시간이라서. 그렇지만 언니 오빠들이 다 직장인이라 퇴근 시간에 맞춰서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가는데 너무 오래 걸려. 막히는데 가기 싫다. 그치만 저에겐 오늘 강한 투팡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요. 그래, 되게 킹크랩 생각하면서 가야지. 내일부터 우리 행사하잖아요. 내일 그 스카이 페스티벌. 내일부터 우리 좀 만날 수 있으니까 만날 수 있어. 만날 수 있는데 내일부터 많이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은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킹크랩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나는 운전면허 없어요. 운전면허는 택시기사 아저씨가 해주시겠죠. 택시 요금도 오른다면서요? 아휴, 그렇지만 운전면허를 딸 일은 없습니다. 안녕. 난 카트도 못하는데 운전을 잘할 리가 없잖아. 사랑해. 다음에 봐.